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황하게 변명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댓글을 다 읽고 있어요. 댓글을 다 읽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겸손하세요. 나이도 어리신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좀 비호감이네요. 라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안 읽는 것 같지만 다 읽어요. 다 읽는데, 장황하게 제가 이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맞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요. 이제 30대 초반, 31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리학을 할 때, 이걸 업으로 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업을 한다고 결정하고 가장 걸렸던 게 나이였어요. 기존에 명리하시던 분들은 다들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뭐, 5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은 인생의 연륜이 있고, 어쨌든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나이에서 오는 그 압박,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해볼게요, 목표. 당연히 이게 명리적 목표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땅을 팔 때는 이렇게 파잖아요. 이렇게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파는 건좀 그렇고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땅을 파죠. 들어가서 막 삽질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요. 삽질하고 계속 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여기까지는 파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목표는 여기잖아요. 여기 파는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쉬워요. 여기에서 파던 거에서 나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파면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넓이, 양쪽에 가는 이 넓이가 저변이에요, 저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면은 좀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리만 공부해서 하나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명리학만 주구장창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회사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혹은 뭐 군인들이 어떤 체계로 이렇게 진급을 하고, 어떤 면접을 보고, 이런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명리적 해석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저변을 넓혀가는 거는 경험하고 책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렇게 해야지 많은 것들을 알때 명리에 접목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저는 이 목표를 지향하는 거, 명리적인 성취를 위해서 지향하는 거, 이거는 약해요. 약했어요. 그게 이제 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근데 이런 저변은 잘돼 있었어요. 어떤 무엇을 경험한다거나, 책을 읽어서 뭔가 지식을 안다던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을 관찰한다던가, 제가 카페만 가면은, 카페에서 혼자서 별거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고 이런 게 좋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봐요. 옛날에는 신문을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신문을 안 보고 다들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되죠.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냥 명리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쉽게 접목이 되고 와닿았어요.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명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전 얘기를 못 해요. 장황한 변명하고 시작하려고요. 나이는 어르지만은 조금 어려도 특이한 경험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할 강의 주제는 금이에요, 금. 오행토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의아스럽죠. 왜 토를 안 하고 금을 하지? 토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에. 왜 그러냐면은,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는 자기의 고유 캐릭터성이 뚜렷해요. 개성이 있다는 거죠. 목화금수는. 수는 얘들은 개성이 뚜렷합니다. 개성.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토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설명을 할 때 이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토를 설명하는 것과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설명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정규 강의, 오행 강의 할 때도 토는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을 할 차례입니다. 토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9월 말쯤 돼야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행 금.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목과 반대로 있죠. 목과 반대에 있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금이에요. 목은 할 얘기가 많은데 금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금의 본질이에요. 할 얘기가 없는 게 금이다. 자, 왜 그러냐 하니, 자, 목은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 처음이니까 호기심도 있고 지향하는 지향점도 있고 알려고 하는 성향이 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를 보게 되죠. 화. 화의 단계로 진행이 되죠. 화를 보면은 안다가 되죠. 어떻게 알아요? 퍼지잖아요. 섞이잖아요. 섞임. 섞임이 일어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화로 가면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 금의 단계에 이르면은 이 섞임이 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교차로가 있죠? 교차로가 있어요. 차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섞임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혼돈 상태로 가겠죠. 섞임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목에서 화로 계속 가면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화의 덩어리가, 그 에너지의 덩어리가 계속 커진다. 옛날에는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 짓는다고 할 때 반대했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막 들어 누워가지고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늘리느냐. 이거는 뭐예요? 섞임이 진행이 되지 않은, 말 그대로 목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차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섞여 있지 않다. 그게 이제 화란 말이에요. 섞인다는 게.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섞임이 굉장히 심해지고 어떤 인위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통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그 흐름에 막히는 정체 이런 것들이 뚫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금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게 개입해요? 신호등 그리고 뭐 경찰 뭐 식부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개입한다고요. 화에. 화의 섞임에 금이 개입을 하면은 정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금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그래서 화로 포장이 되고 섞이는 것은 금에 의해서 정리가 된대. 그래서 금은 가장 큰 게 정리하는 힘입니다. 선을 긋고 나누고 분별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분별. 그리고 안다. 대신 안다라는 게 되려면은 화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화로 뭔가 벌어진 게 있어야지 정리하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이 어린아이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금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목의 에너지는 궁금하니까 자꾸 알려고 하고 지향하고.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연애할 때 가장 연애에 크게 도와주는 힘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누군가를 좋아하죠. 좋아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좋아하는 에너지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에서 나와요. 지나가는데 동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떤 사람일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 이렇게 젠틀할까? 이러면서 호기심이 점점 커져요. 알고 싶어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실제로 보고 싶죠. 호기심이 일어나고. 그게 목의 에너지라고요. 근데 만나죠. 화로.
화로 만나서 알게 되고, 만져보고, 얘기도 해보고, 뽀뽀도 해보고, 그런 스킨십을 해가면서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금의 단계가 된다고요. 금의 단계는 정리하고 분별이 된 거라고요, 이미. 뭐가 분별됐어요?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알아가는 목에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이미 다 아는데 무슨 알 필요가 있겠어요. 얘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같이 걷는 거 좋아하고 다 아니까 어때요? 분별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호기심이 아니라 귀찮음이 발생을 합니다. 귀찮음. 그래서 금은 다 아는 단계가 되면은 귀찮아요. 익숙해지는 거고요. 할 거 안 할 거 딱딱 나눠서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이라고요. 금. 분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아이다우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이제 아이다운 거예요. 목, 화의 단계인 거죠. 아이가 드러내는, 화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애가 태어났는데 금밖에 없어, 온통. 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사주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호기심이 없는 거죠. 아니, 분명히 모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애니까.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고, 겪어본 적 없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몰라야 되거든요. 모르는데 모르는 티를 안 내요. 그게 금이에요. 호기심이 없다고요. 자기한테 오히려 주어지면 귀찮아한다고요. 그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사주에 너무 많다. 어렸을 때는 아이고 얌전한 애가 어른스럽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차분할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애가 애답지 않은 거죠. 단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화라도 있으면요, 사주에 금이 강해도 화라도 있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교차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교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상태는 화의 상태예요. 화의 상태. 자, 근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경찰이 한 명 서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데 금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한 규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화에 금이 개입이 돼야지 정당한 거예요. 뭔가 섞여있고 분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이 개입하는 것. 근데 이렇게 차가 한 점도 없는데 경찰이 서 있는 거는 낭비잖아요. 사주에서도 똑같다고요. 화가 없는 금은 노는 금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이 할 일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금은 그래서 규제를 하는 법, 과 연관이 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규제하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카오스잖아요. 완전 혼돈이잖아요, 세상 자체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엉켜요, 세상이. 마구잡이로 섞인단 말이에요. 범죄율도 높아지고. 근데 법이 있고 치안이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금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분별해 주는 거죠. 더 이상 섞이지 않게. 근데 지금 너무 과도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화가 크지도 않은데 금이 개입을 하면 어떤 거예요? 사사건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규제에 걸리는 거고. 커지지 못해요, 그럼 화가. 이런 문제점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는 금의, 포장, 이제 포장은 이제 화를 포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분별, 정리, 이런 행동들은 화가 있을 때 가장 정당합니다. 화가 있을 때 개입하는 게 가장 정당해요. 그럼 화가 없으면 정당하지 않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화가 있으면은 금이 뭐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다. 화가 주어지면 금이 할 일이 있다. 그런 거죠. 금이 강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 키가 막 우후죽순이에요. 여기저기.
금이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정리하냐? 가장 키 작은 애를 앞에다가 두려고 하고요. 가장 키 큰 애를 뒤에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게 금의 본성이에요. 화가 있을 때 그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잘 되어 있는 명들은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꼴을 못 봐요. 깔끔해야 돼요. 언제든지 쓰기 쉽게. 시간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인시부터 진시까지가 목이 이제 작용하는 시간이죠. 이때가 언제예요? 3시 30분, 새벽 3시 30분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가 목이 가는 시간이죠. 자, 그리고 화가 도달하는 시간이 9시 30분 아침부터 미시까지니까 오후 3시 30분까지예요. 이때가 사오미 화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때 일어나서 이때 화로 펼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시 이때는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화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때 양치하고 출근 준비하고 옷 입고 이렇게 뭐 화장도 하고 이러고 출근해서 어떻게 돼요? 9시 30분까지 회의를 하잖아요. 그날 일을 하기 위한 준비요. 그래서 진토는 환절기고요. 준비의 단계가 들어간 거죠. 이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가장 일을 열심히 해요? 점심시간 맞물려 있는 오시에 가장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써서 준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금이 시간이잖아요. 금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일을 정리해야 돼요. 이때가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 이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때 정리하는 건 뭐를 수로 가는 거니까 금생수해서 수는 이게 이제 준비가 끝난 씨앗의 상태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도 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시 30분부터 직장에서 일을 할 게 아니라 퇴근 준비를 해서요. 눈치 보이겠지만은 퇴근 준비를 해서 밤에 잘 자야 돼요. 완전한 수의 단계, 완전한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다음날 컨디션이 좋다고요. 움직이는 게 편해져요. 수라는 완전한 죽음을 하루에 한 번씩 맞지 않으면은 다음날 하는 모든 행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제가 요즘에 좀 불면증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 힘들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빨리 자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치게 하면 빨리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화로 펼쳐진 에너지를 다 써야지 수로 전환하기도 쉬워요.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개입하는 게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다 안다. 다 아니까 정리한다. 대신에 다 아는 거에 대한 조건은 화다. 그래서 화를 금으로 정리해서 수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서 팽창되어 있던 것들이 금을 만나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압축이 돼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금은 화나 수가 있어야겠네요. 금은 원석이라고도 얘기하고 열매라고도 얘기하고요. 도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석이라고 얘기하는 바위 같다라고 하는 원석의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원석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쓰기 쉽게끔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 있어요. 돌. 돌이 어디에 있냐면 산속에 이렇게 저기 강 저 상류층에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금의 상태인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금인 거죠. 자, 이 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화가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수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가 개입을 하면은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잘 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도구화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쓰기 편해요. 우리의 교육이 다 그런 형식이에요. 교육. 제도권의 교육이 다 이런 형식이에요. 만들어서 쓰기 좋게끔, 쓰기 편하게끔 사회적 입장에서 사람을 그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깎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뭔가 조금 애가 튀면은 주의하죠. 주의 주죠. 막 그 체벌하고 튀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거예요? 이렇게 돌멩이가 여기 하나 딱 튀어나와 있다. 여기를 깎아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화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금이 깎여요. 그래서 금일관들이 화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강요받아요. 강요받는다고요. 제도적, 사회적 입장에서의 깎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화가 있는 명들은 이미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를 얘기할 때 시간을 얘기했었죠.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 그래서 화는 또 주어진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래서 화가 있는 금들은 빨리 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수를 보는 거는요. 수를 봐도 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조약돌이, 이쁜 조약돌이 되는데 화가 개입을 하면은 깎아가지고 단시간에 되는 거고요. 수를 봐서 만들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과 같이 따라서. 강물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여기 태백산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김포까지.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한강이.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원석인데 이렇게 쭉 가면은 이쪽에서 발견된 돌들은 다 뭐예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깎이고 수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가 부딪히고 깎이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죠. 근데 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 어때요? 다이렉트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막히고 여기서 막 산사태도 나고 갇혀 있다가 다시 뚫려 가지고 흘러가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가니까 이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래서 화가 없이 금생수만 한다. 금이 수만 본다. 만들어지는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고 끝에 가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업하는 형태가 다르다고요. 이미 여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주어지고요. 여기에는 몇 번 실패를 하고 망하고 해야지 마지막에 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규정이 돼요. 그게 금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금은 다 아니까, 모든 걸 다 아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게 금들이에요. 금이 강하면 강할수록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금이 너무 강하면은 단단해요. 단단. 경직. 유도리가 없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편협되어 있다. 부드러움이 좀 사라져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이 안다면서요. 화가 주어지면은 경험이 경험이잖아요. 화가 섞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은 화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의 경험이 계속 주어지면 금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경험들이 정리가 돼서 내 안에 남아있죠. 경험들이 녹아있죠. 그래서 화금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속에 잘 녹아있어요. 그게 이제 화와 금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사주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권해드렸어요. 그 사장님이 돈이 많았는데 사장님 이거 스포츠카 좀 타보시고 여행도 많이 가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아니 세상에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재미없다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내가 다 안 해봤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해봤다 이거예요. 경험으로 다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고 뭔가 빨리 겪어보고 아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행복에서 멀어져요. 많이 경험하고 빨리 알수록. 그래서 행복은 이 모르는 데에서 온 거예요. 모른다. 불행은 안다.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니고 이렇게 해석도 된다고요. 모른다니까 목이고 안다니까 금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돈도 많고 해본 것도 많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린 다 어렸을 때 행복했잖아요. 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어른이 되고 싶었죠. 화가 되고 싶었죠. 화. 어른의 단계인 화. 왜 되고 싶어요? 이때는 자유가 있잖아요. 화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 무슨 자유가 있어요? 돈. 시간. 이런 자유가 있었다고.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고요. 시간도 많아 보이죠. 왜? 아니 밤 9시 10시만 되면 자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마치 학교도 가야 되고 내가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화가 되고 싶었다고요. 근데 화의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바로 앞에 금을 보고 어떤 걸 알게 돼요? 돈과 시간의 자유는 어른이 돼도 없구나. 그리고 이 둘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섞이기 싫은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점점. 그런데 사주의 목이 잘 발달했으면은 그 속에서도 자유를 찾아요. 목을 자꾸, 화를 자꾸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아는 거는요, 행복과 거리가 있어요.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불행에 가까워져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접근할수록.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10대가 있다면 당장 그 영상을 내리고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10대가 명리를 공부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명리를 공부해도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겪어본 성인들이 명리를 공부하는 것과 세상을 겪지도 않아보고 자기만의 세계에 있어본 10대들이 명리를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명리를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아마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요?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포기하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10대들이 제 영상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제 영상의 타겟은 30대예요. 30대. 최소 20대 중후반. 사회 경험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명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그 명리 아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내 명에 대해서. 근데 10대는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포기가 더 빨라요. 포기가. 그러니까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화에 금이 개입하는 거는요. 금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더 원활해져요. 자, 교차로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화가 너무 커졌을 때 차가 너무 복잡하고 밀리고 막 사고 나고 이럴 때 금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속아주면은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법이나 제도나 이런 규제 막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줘야 돼요.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화에다 개입해야 되는데 목, 아이, 금은 어른이죠. 보통 부모들이 이제 애가 뭐 할 때 하지 마 이러니까 부모 된 입장에서 금이에요. 아이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으면은 어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리학적으로 애를 키워봐야지 진정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저도 어른이 아닌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인 척 하려고 고양이라도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가 막 이거저거 핥히고 다니면 하지마 이러고. 애한테 그냥 이거저거 하지마 할 게 아니라요. 처음에 자유를 줘야 돼요. 애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게끔 해줘야 돼요. 화로. 자유를 주고 화가 너무 커지잖아요. 뛰어다니게 했더니 막 식당에서 여기저기 피해주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럴 때 금이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리에는 그런 게 다 보여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쉽죠? 이게 금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일상에다가 많이 접목을 해보세요. 금이 어떤 애인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은 조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눈 떠서 잠 잘 때까지가 다 공부예요. 어떤 거 하나하나로 다 명리학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 도성을 걸었어요. 한 20km 조금 안 되게 걸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이렇게 계단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 순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순력. 그 역하는 힘이잖아요.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는 아 이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르고 내 삶의 그 죽음까지 가는 단계를 거스르는 건 다 역하는 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앉아서 듣는 걸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 하나의 뭔가 씨앗이 주어지고 정보가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면은 그걸 여기저기에 접목을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화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게 빠르고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느려요. 빠르고 느림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끝에 도달하는 건 다 똑같을 거라고요. 말을 좀 마지막에 좀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금을 이렇게 아는 것도 좀 적절하게 알아가시고요.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을 유지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제가 하는 말을 빨리 이해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냥 접으세요. 잠깐.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명리는 뭐 영상 안 보고 그냥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은 일주일 뒤에 갑자기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지금 막 이해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금방금방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토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당연히 수를 하겠죠. 오행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을 찍고 보니까 아쉬운 게 말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급하게 다시 영상을 켰거든요. 첫 번째는 단절 의지에 관한 거예요. 단절 의지. 목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 금은 단절을 하려는, 관계를 끊으려는, 차단하려는 의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차단하려고 하냐면은 그 이미 화를, 화의 경험을 알아서 수로 전환을 시킨 게 금인데 이 사이에서 이제 이 수라는 내용물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을 해요. 그래서 목이 발달한 아이들은 관계를 맺으러 돌아다닌다. 자기가 먼저 말을 건다. 호기심을 먼저 발동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금은 오히려 이제 사람을 먼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해요. 자기가 곤란해요. 자기만의 사람들을. 그래서 단절 의지, 차단 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애들이 금이 그래서 잘 발달한 애들은 금이 뚜렷하고 왕하고 목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된 명들은 단절 의지가 강한 명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어른스럽다고 할 게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어른들이 상대방이 먼저 알아줘야 돼요. 금들을. 이게 자칫 불미스럽게 되면은 화도 없고 금수가 너무 왕하다, 특히 수가 막 주도를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폐성을 띌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해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목은 모르니까 오래 걸린다. 금은 아니까 빨리 한다. 그래서 얘는 효율적이죠. 불필요한 것들이 개입하지 않아요. 금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인간관계를 해요. 그래서 효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을 잡을 때 바로 티가 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목이 발달한 사람은 이유 없이 나가고요. 그냥 놀자고 하면 나와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으면 나와요. 근데 금은 이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화가 적절하게 개입도 있고 수도 봐야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비겁이 많거나 이러면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딱 그 어렸을 때 키워보면 알아요. 목이 발달하면은 양치 처음 시키면 하루 종이라고요. 금들은 금방금방 해요. 그래서 목들이 당연히 키운 맛도 더 나지만은 애다우니까요. 반드시 끌어줘야 된다. 어른이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약속에 늦는 거를 금이 강할수록 조금 더 많이 봐요. 세 번째는 경자일주를 예시로 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예시를 안 들었더라고요. 자, 차단이라면서요. 얘는 내용물이 안에 있잖아요. 잘 드러내지도 않고. 그래서 경자일주랑 싸우면은 삐져요. 속으로 꽁해 있어요. 이게 상관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십성으로는 식상을 쓰는 명들은
인성을 쓰는 명들 이렇게 있으면은 싸우면은 얘들이 삐지고 얘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경자일주는 그렇지 않다고요. 금수로 이루어진 식상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풀려지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화가 발달하거나 목이 발달한 사람들이 와서 풀어줘야 됩니다. 안 풀어주면 계속 꽁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상이라도 오행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급하게 해서 방송에 올립니다.